이 소나무. 어우, 뭐 깜짝이야. 이리 와. 어, 강아지들만 왔네? 너 니네만 왔니? 이리 와. 그래. 아이고, 착하다. 니네가 먼저 인사 왔구나. 아빠가 어디서 아빠? 아빠. 응? 아빠한테 가보자. 아빠. 여기 아빠 어디? 저거 봐. 이거 옷이 장화? 장화도 있네. 빤스인데? 저기 홀딱 벗으신 거예요? 어머나, 이거 어떡하죠? 조금만 비켜주세요. 내가 가서 어쩜 있게. 저 뒤돌아 있을게요. 지금 여기 벗어놓으신 게 저 선생님 옷이죠? 예.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 매일이요? 거의 매일. 어허, 이거 큰일 났네. 미래가 보이는 듯한데. 아니, 저 아까 제가 걸어오면서 야, 이런 게 자연이다 이러면서 강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야, 참 좋다, 이게 자연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자연님께서 그렇게 벌거벗고. 와. 네, 다 입었습니다. 아, 다 입으셨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윤택입니다. 이거 문의가 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야, 첩첩산중이네. 여기 텃밭도 보이고. 야, 이렇게 보니까 좋네. 예? 이제 제가 이 산을 보러 다니면서 굉장히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산을 보고 내려왔는데 정작 그 그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막 이게 내가 날아가는 거 기분이 들더라고. 오,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게 여기다. 네, 이게 나하고 맞겨나. 깃발을 그냥 꽂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걸 사게 된 거죠. 아, 예, 자연인 형님의 첫 인상처럼 거칠해도 허세도 없는 외톨박이 집입니다. 자, 텃밭에서 보여주실 게 있다고요. 이거 보세요. 엄마? 야, 이거 이쁘다. 응.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큰일. 큰 거 아주 그냥. 예, 딸기 몇 알 달린 게 하도 예뻐서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어이구, 달콤한 딸기 향. 시간이 지나면 열리겠죠. 맛있어. 엄청 새콤하고 달콤하고. 우와. 요 뒤에는 이제 뭐 하시려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 고추, 옥수수,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오이 오이도 심어야 돼요. 그렇죠, 저 오이. 여주도 심어야 돼요. 여주.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따먹는 맛이 예.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따서 그냥 물에 쑥쑥 씻어서 그냥 밥 먹을 때 싸먹고 그냥 싸먹고 된장에다가 그냥 그렇죠. 탁 해가지고 그냥 밥에다 싹 싸먹으면 진짜 뭐 상상만 하셔도 군침이 그냥 막 그죠? 아, 귀엽게 달린 딸기와 이 소소한 것들이 자연인 형님에게는 아주 진짜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둥글레 아니 저기 명이나물 밭이거든요. 명이나물. 네. 그러네. 예, 근데 이제 장아찌 담으려고 이제 따야 돼요. 봐봐요. 그럼 어느 거 어떤 거죠?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따야 돼요. 두 개 따면요? 두 개 따면 죽어요. 죽어요? 예. 시나물도 보여요. 예. 그럼 그것도 좀 따세요. 같이 가서 쌈밥 해먹고. 쥐도 따고. 요거 좋다. 요거 좋아. 어린 거. 자, 이렇게 센 나물들은 딱 지금 이맘때는 장아찌로 만들어둬야 또 여름 양식이 되죠. 아, 불 잘 피우셨네요. 예, 형님. 네.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형님? 이제 이 명이나물을 물기를 제거를 좀 해야 돼요. 아, 물기를 제거해요? 네. 이렇게까지 안 하던데. 아니, 근데 물기가 있으면 삭는다 그러더라고.
네, 우리 재현이 형님 깔끔한 성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취나물도 조금 닦자고요. 이제 도시에 있을 때는 네. 내가 이렇게 해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해먹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훨씬 더 맛있다는 생각입니다. 돈 버느라 바빠서 직접 음식을 만든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설탕 한 컵을 부었으니까 예. 식초 한 컵, 그다음에 이제 간장 두 컵. 물은 얼마큼 넣어요? 물은 이제 네 컵을 해야죠. 네 컵. 야, 정확하게 저 레시피가 확실하게 있으시네요. 그렇게 해서 드셔봤었더니 제일 맛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려주세요. 아, 두고. 이제 끓이고 난 다음에. 끓이고 난 다음에. 식혀서 이제 부으면 되죠. 우리 형 끄미끄미 깔끔이 형님 참 좋은 습관이요, 그죠? 아직 요리 초보라서 뭐 좀 더디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야 요리에 재미를 딱 붙이게 돼가지고 장아찌까지 만들게 되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이제 네. 다 식혔으니까 네.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못 뜨게 해놓고 아~ 뜨지 않게. 야, 이러면 진짜 맛있는 장아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딱 맞네, 딱 맞아. 진짜 기가 막히게 맞네요. 네. 그러면 장아찌 담는 거는 이제 끝입니다. 네. 이거 어디다 두시게요? 이제 여기 시원한 그늘에. 여기는 가지고. 항상 그늘인가 보죠? 네. 네. 여기가 가장 추운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라. 여기다 이제 여기가 여기다가 네. 올려놓고. 네. 이건 뭐예요? 이제 이거 저녁거리. 이거 저 가지 말린 건가요? 예. 예. 오, 이거 좋다. 네. 저녁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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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우와! 우와! 아니 여기 이거 전혀 못 봤네. 이걸 내려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래? 명태? 명태라고 해. 네, 네. 말려놓은 거니까. 예. 형님 근데 요리 잘 못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좋아하니까. 네, 네 좋아. 그렇죠. 예, 어떻게든지 해서. 그렇지. 뭐 요리 못한다고 좋아하는 걸 안 먹을 수도 없죠. 네, 어떻게든 그렇죠? 해서 한번 먹어봐야죠. 예, 그럼요. 제가 옆에서 많이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먹고 싶어서 구해놨는데 해먹질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짝 마르게 되는 거죠. 층층 둥글래? 예. 예. 꼭 가지를 좀 넣게요. 가지를 넣어요. 예. 잘 키운 가지 따가지 마세요. 탁, 이 노래. 저거를 넣고. 네, 저거를 넣고. 네. 예, 저녁에도 역시나 층층 둥글래 밥은 빠지지 않고요. 오케이. 때려. 어떻게 해 먹을지 몰라서요. 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네. 오늘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그럼. 아 좋다. 전쟁이야 따발총. 뭐? 아 왜 그래요? 아우 두 분 뭐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던 거 아니죠? 왜 이렇게 기분 좋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됐죠 뭐. 이거는 뭐 하실 거예요, 형님? 북엇국을 좀. 북엇국. 네. 아 좋죠. 자, 자연에서 농사지은 무도 넣고 조심하세요. 예. 네. 자, 들기름, 고소한 들기름 넣고 넣었습니다. 아, 솜씨는 조금 서툴지 몰라도 맛은 좋을 것 같은데요? 김택 씨. 예. 지금 촬영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지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건지. 아. 야, 너 방송하는데 야 진짜 잘 나오더라. 어? 그렇죠. 이런 느낌 받으시고 싶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국을 하나 사세요. 형님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방송 잘 나오고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요. 그래야지 네. 아는 분들이나 그렇지. 가족들이나 네. 아, 잘 살고 있구나. 아무래도 좀 안심도 하고. 그렇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케이 형님? 예. 네, 농사도 요리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가족들이 걱정을 좀 하셨나 봐요.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잘하시네요. 나도 얼마만큼 해야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자주 하면 되죠 뭐. 계란은 이제 저 북어국에 넣으실 거죠? 네. 이게 알끈이라고 해서 계란이 이렇게 끈처럼 길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짜장면 자르듯이. 그러면 이제 풀어주면서 알끈이 잘리거든요. 혼자 요리할 때는 정말로 좀 안 돼가지고 그냥 됐어요?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윤택 씨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훨씬 더 뭐가 요리가 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부을 때 있잖아요. 휙휙 저어요. 그 다음에 그냥 회오리를 일으킨 다음에 쪼르르르 부면 쫙 길게 퍼져요. 아, 예. 예. 마치 그 스카프 쫙 날리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어이구, 와. 오, 좋은데요? 먹음직스럽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구워서 양념장을 좀 해 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맛 한번 잘 떠올려서 그렇게 먹고 싶던 명태구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양념장 바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진짜 맛있겠다. 와, 가지 볶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이제 국간장을 좀 넣고, 네, 드리미름 좀 넣고. 드리미름을 넣어야죠, 그렇지. 이게 엄마 맛이거든요, 엄마 맛. 가물가물한데. 이제 그 맛이 날지 안 날지는 네. 이제 두고 봐야 알겠죠. 아, 나겠죠. 아, 그냥 뭐 그동안 먹고 싶던 거 원 없이 하시네요. 네. 맛있는 냄새 나네요. 어머니 손맛. 그리운 거죠? 그렇죠. 냄새 엄청 맛있는데요? 이야. 아니, 이거 사골국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사골국. 여기 녹음 빛깔 좋은데? 요리 초보가 차려내신 밥상 맞아 이거? 우와.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드십시오. 야, 뭐부터 먹어봐야 될까요? 아, 저는 국물 먹어요. 아, 그럼 저도 국물 먼저 떠야죠. 아, 이건 사골국이다, 형님. 예? 괜찮아, 맛있네요. 간도 맞고. 무가. 아이고, 이게 뭐냐? 완전 다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예, 고소해요. 야, 이게 국물에 쏙 빠져가지고 다른 걸 먹질 않네, 이거. 야, 먹어봐야지, 다른 것도. 명태구이. 예, 보기에는 완벽한데? 맛은 와. 과연 어떨지? 우와. 어디 가서 장사해도 되겠는데요? 응? 우와! 윤택 씨가 양념장을 잘 만들어서 그런 다 맛있나 봐요. 형님 진짜 맛있네요. 자, 두 마리 걸. 진짜 이런 맛이 나올 줄 알았으면 두 마리 했어야 돼요. 아프죠. 촉촉하면서 쫀득쫀득. 네. 어렸을 때 먹는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오, 정말 다 맛있대요. 이제 가족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여기 들어와서 정말 오래간만에 맛있게 먹네요.